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참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이 낙폭이 큰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고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까지 우려가 겹치면서 우리 시장은 좀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줬고 코스닥도 2%가 넘는 어려운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또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주 일부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ISC 등 엔비디아발 훈풍 입은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에서 대량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 비롯해서 테마주들도 역시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 투자올림픽과 오늘 1시간 동안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시장일수록 더욱더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투자올림픽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요즘처럼 참 어려운 시장에서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려운 시장 조금 더 쉽고 빠른 대응 전략을 구사해 주시는 분이죠.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돈이 오가는 전쟁터라고 저는 계속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보느냐 또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많이 달라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같이 또 지수가 또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는 더더욱더 어떤 전략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날 당일날 여러분들의 그 기분이나 계좌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벌 때는 확실히 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월요일 시장 그리고 어제는 휴무였으니까 매매를 안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저는 수익을 또 확실히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는 정말 몸을 많이 사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노란톡방 10시 반 이후로 말씀드렸던 게 자, 벌었으면 퇴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왜냐면 이제 저는 장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수가 오늘 많이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빨리 집중을 해서 거기서 뭐 한 20분이든 30분이든 매매하고 그거에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종목을 안 보는 방향으로 매매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돈을 크게 잃거나 아니면은 뭐 종목이 물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안정적으로 좀 쌓아가는 매매로 월천 트레이더에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이제 마감장 한 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6%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58%
하락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11조 8천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조 6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앞서 이제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실물 경기 우려와 함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수렴이 상방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강세인 이유 바탕에는 뭐 개별 모멘텀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시장 지수의 약세일 때는 테마주가 강세를 부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그 초전도체의 돈의 흐름이 많이 몰려있긴 하지만 또 굉장히 호재와 악재가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 일단 달러가 말썽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매도로 대응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더더욱 종목들을 압축하고 또 제가 아침에도 강조해 드렸죠. 네, 비중을 줄여서 철저하게 매매하셔야 된다. 종목수도 철저하게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한 세 종목 수익 실현하고 퇴근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특징 급등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당연히 제가 계속해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 종목을 보라고 할 거예요. 네, 초전도체 광풍에 이제 점상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STX가 이제 물류 해운 사업 인적 분할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잠시 이제 제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졌지라고 이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달러 차트를 보고 계시면 돼요. 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 2, 3주 전쯤에 첫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 어떤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네, 직각 삼각 수렴인데 이 상단 같은 경우에 저는 매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도 항상 틀립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면서 지금 상방 이탈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상방 이탈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 줄 자리에서 반등을 줬어요, 일단. 하지만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용등급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스닥은 뭐 상방을 좀 보고 있어요. 상방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좀 강세였던 섹터들이나 아니면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좀 체크해 두시고 그날 장 중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후반에 이제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또 강세였던 섹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종목들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물을 출회를 많이 했는데요. 이 매도세가 강한 가운데서 종목을 압축해라라는 전략까지 팁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또 종목을 압축해야 될지 그 전략을 보기 앞서서 우리 또 전문가님의 종목들 수익률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삼일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림픽 종목 선수들의 성적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 관련주로 또 성적을 많이 좋게 내주셨는데요. 수익률 100%에 가까운 종목 인벤티지랩 최고가 26,150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펩트론으로 지금 74% 넘는 두 자릿수 수익률 강하게 올라오는 선수도 잘 잡아주셨는데요. 7월 말에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8월에 올림픽 선수들 두 종목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4.25% 그리고 요즘 정말 강한 선수죠.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 AI 신약 개발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파로스 아이바이오까지 8%대 강세 보여지고 있네요. 네, 해설위원님, 지금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요. 뭐 100% 가까운 수익률까지 보여지는 선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올림픽 또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죠. 인벤티지랩.
종목을 한번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펩트론. 당연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눈여겨 보셔야 된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메달로는 이제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종목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인벤티지 랩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가 기준에서 이제 거의 100%의 육박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7월 27일 날 제 첫 방송에서 인벤티지 랩 종목을 가져와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3일 날 투자 올림픽 매치 포인트에서 또 언급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갭 채워주는 자리 이 음봉이나 도지 형태에서 제가 충분히 매수로서는 유효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8월 11일 날 이제 투자 올림픽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재공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그 전날에 이제 대봉 LS라는 종목을 제가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또 종가 배팅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방송에서 펩트론과 대봉 LS를 다 6에서 8% 사이에서 매도하고 저는 인벤티지 랩으로 몰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펩트론과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해서 한 6에서 한 10%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날 이 양봉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이 그렇게 좀 짧게 보여도 한 여기가 한 6에서 여기가 10%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정도 수익률도 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그러니까 위에 매물대가 전혀 없다.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 매물대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자.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으로 몰아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또 한 6%에서 10%가량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버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들고 있어요. 네, 팔았기 때문에 네, 어제 그 월요일날 팔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 번 더 타점을 또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있는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펩트론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7월 28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 날 똑같이 인벤티지 랩과 함께 같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 그리고 8월 9일 날 같은 경우에 여기 이 구간에서 제가 또 추천을 그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종가 배팅까지 해가지고 아마 제가 8월 10일 날 또 노란톡방에서 종가 배팅을 해가지고 그날 또 한 6에서 한 7% 정도가량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74%의 상승률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벤티지 랩과 함께 움직이면서 전략을 짜면서 계속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추천하고 한 번만 얘기한 종목이 아니다.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일단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두 번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월요일 날 뭐 한 10%에서 20%, 15%에서 20% 정도 수익권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냥 쭉 주가가 빠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 구간 이 14,4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서 중간에서 이제 사시면은 또 수익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매수가 15,000원 기준으로는 이제 8% 수익률. 근데 만약에 분할 매수를 잘 했다라고 하면 평단 대비해서는 약 10% 수익률을 또 장중에 오늘이랑 뭐 월요일 시장에서 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토요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네, 1차, 2차 매수 네, 기억해 놓으셨다가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 업앤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왜 이 종목이 엔비디아 관련주인지 제가 또 추후에 설명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14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종목을 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8월 14일 날 노란톡방에서 장중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 저점 부근에서 제가 모았습니다. 여기서 저점에서 모은 이유는 좀 단순해요. 여기가 진짜 상한가 간 종목이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매매가 뭐라 그랬죠?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을 그 다음날에 매매를 한다. 왜냐?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먹을 게 많고 변동성이 좋아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도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준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에서는 제가 조금만 더 지켜보자. 물론 이 내려온 흐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잘했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반등을 보고 나서 아 역시 변동성이 안 죽었구나라고 판단하고 이 구간, 이 눌림목, 이 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같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6.5% 정도 수익률을 월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드렸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오늘 장중 매매로는 제가 이제 TPC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상승할 때 여기서 잡으라 그랬어요, 사실. 네, 그리고 와서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 4-5% 정도 수익을 줬거든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 손이 저처럼 빠르진 못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면은 손이 느리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거기서 분할 매수 하시면은 또 수익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또 당일날 한 뭐 한 20분, 10분에서 20분 기다리니까 또 12.58% 수익을 또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가 돌파든 아니면은 뭐 종가 베팅이든 아니면은 뭐 눌림목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프로필에 적혀 있었죠. 원 사이클 매매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모든 매매를 다 잘한다 보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그냥 보이면은 뭐 딱히 서스름 없이 바로바로 이제 제가 원하는 타점이 오면은 바로바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장중 매매에 대한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또 내일도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나올 거거든요. 기다리면 무조건 기회가 오기 때문에 또 확실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또 언급드려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수익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은 동메달 선수들 흐름부터 오늘 공략하셨던 이 TPC 단타 종목까지 수익률 함께 챙겨봤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률을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윤삼일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QR코드 스캔 그리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요.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쌓아가는 매매 기법, 우리도 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지잖아요. 해설위원님. 이 매매 기법에 대한 설명도 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제일 처음 방송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어떤 선수, 실질적인 어떤 트레이딩 방식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뭐 기본적인 어떤 전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바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 그 타짜란 영화를 비유를 했었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꾼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편경장이 되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돈을 쌓아가서 크게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고니가 되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굉장히 천천히 봅니다. 뭐 빠르게 볼 때도 있지만, 왜냐? 제가 원하는 패가 안 왔을 땐 매매를 안 하고요. 제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공략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땡 잡는 매매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에 주식 매매 3요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최근에 공략했던 이 인벤티지 랩, 그리고 뭐 펩트론, 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7월달, 8월달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 이메일이나 USB로 다 지금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급적인 부분들도 잡았죠. 네, 그래서 돈의 힘이라든지 거래대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은 상당히 그런 뭐 지금 대형주나 수급주 장세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테마주 장세나 아니면은 뭐 개별주 장세에서도 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TPC 같은 경우에도 저는 거래대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인 요인들을 보고 공략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차트에 대한 어떤 디테일들까지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뭐 캔들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넣어놨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가져온 이 38광땡 기법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주, 그 다음에 대형주 매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수급주나 대형주 장세가 아니지만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매일 노란톡방이나 또 제가 다른 데서 운영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뭐 이번에 많이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지만 전 그 안에서도 수익을 다 내고 나왔어요. 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앤셀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바이바이 그리고 위에서는 셀셀셀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밑에서는 업앤다운 방식으로 아래에서는 매수하고 위에서는 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분봉 단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다. 뭐 많게는 매매 거래 기회가 5번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뭐 한두 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내가 핵심은 내가 원하는 패가 나왔을 때만 공략한다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성급하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샀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약간 유리한 자리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유리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유리한 자리라는 건 리스크가 작은 자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작고 기대치 수익은 큰 자리가 결국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좀 스마트한 머니들도 그렇게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기법을 만들었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전 38 광땡이라고 했죠. 그래서 38선 위에서만 우린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그래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만 매매한다는 컨셉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수식 같은 경우에는 YSL 밴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제 이름 앞자를 따서 만든 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밴드를 가지고 추세를 측정할 거예요. 거기다가 핵심 캔들 패턴을 조합을 해서 거기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 수식도 뭐 네 가지가 좀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기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이 38광땡 매매 기법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어디서 할 거냐? 사실 검색기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장 전에 이 종목들 보셔라. 이 섹터 뭐 2차전지 보셔라. 의료 보셔라. 아니면 뭐 반도체 보셔라라고 항상 장 전에 그 8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돈이 집중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장 마감 이후에 자, 이 종목들이 랭킹 1, 2등, 뭐 3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종목들 안에서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공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가장 센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기법도 만약에 안 좋은 뭐 수급이 안 좋거나 아니면 추세가 안 좋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은 당연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항상 1등, 2등, 3등주, 5등주 안에서 매매를 하는 그런 걸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수익률과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USB나 아니면은 이 메일 기법을 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QR 찍고 777 4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USB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 찍고 7777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땡잡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압축된 종목에 대한 전략도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종목을 압축해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네, 플러스 7% 상승 마감을 했었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6% 급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제가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TPC라는 종목 제가 오늘 공략을 했었죠. 네, 이 종목이 왜 엔비디아 관련주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종합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로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요즘에 원래 이제 뭐 여러 종목이 있어요. 뭐 파두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ISC나 뭐 TPC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로 인해서 올해 실적 전망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밖에 없다라고 이제 월가 최대 투자 은행인 모건스테인리에서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이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산유국인 이제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오일머니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앞서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바이두, 틱톡 이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주문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TPC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대만의 이제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인 이제 테크맨 로봇이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 그리고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TPC 같은 경우에는 이 TM 로봇에 이제 국내 유통사로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관련 뭐 테마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TPC를 공략했던 이유는 뭐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700억에서 뭐 800억대 시가총액을 이제 자랑하고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기존 AI, 그 엔비디아 관련, 뭐 AI 관련주로 해서 좀 6월달, 7월달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주인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가 있었죠. 네, 근데 그 종목들이 뭐 한 2개월에 걸쳐서 조금 많이 달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고,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람보르기니, 네, 그 기법에 의하면은 거기가 지금 수령 3단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좀 거기 뚫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를 뚫어내면은 이제 그 종목들이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 시장도 약세겠다? 그럼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날리기가 훨씬 더 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이 엔비디아 관련주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주로는 이제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던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AI 플랫폼 기반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데이터 센터 아니면 뭐 반도체랑은 달라요. 바이오 기업이에요. AI 신약 플랫폼 미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 전략을 나섰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체 AI 플랫폼 뭐 캠비버스 신약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 AI 분야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AI 의료 쪽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한 4월달, 5월달에는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지금 루닛이랑 뷰노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루닛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아요. 지금 60일선에 걸쳐 있거든요. 제가 볼 땐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깨고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꼭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낮아요. 신규주였다가 1000억대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했었고, 그다음에 요약을 해드리면은 5월 달에 이제 JP모건이 $500로 갈 것이다라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목표가를 같이 상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에 근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강조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함께 지금 또 산업의 변화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트레이딩 뷰라든지 아니면은 investing.com에서 저장해 놨다가 그 종목이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팁이냐면은 어제 사실 노란톡방에서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수페타시스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테마성도 있거든요. 첫 번째 1기 테마에서는 뭐 MDS 테크라든지 뭐 제이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소형주들이 움직였었는데, 2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소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근데 또 지수가 강세였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수가 약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형주들이나 아니면 중소형 대형주들이 가기가 좀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3기를 찾아야 된다. 3기 테마주를 찾아야 된다. 그런 거에 TPC라든지 아니면은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HTS를 찾아보시든 아니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든 다 엔비디아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기 테마주,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공략을 해서 물론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어쨌든 더 큰 수익은 TPC에서 낼 수 있었던 거는 3기 테마를 눈치 빠르게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하고 공략하는 지점이 나오면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파로사이바이오를 포함해서 이 엔비디아 관련주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함께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 엔비디아의 수혜주 두 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짚어볼 텐데요. 해설위원님,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에 앞서서 일단 T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종가 베팅도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시장에서도 꼭 한번 TPC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오늘 점상을 갔죠. 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지난주 내내 이제 말씀해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 저도 많이 공략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래 기회를 안 줘요. 네, 장중에 거래 기회를 안 주고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또 종가 베팅이나 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섹터 내에서 또 공략을 하면 되니까 뭐 근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꼭 공략을 할 거예요. 언제 공략을 할 거냐면은 얘네들이 조정을 받을 때 한 번은 무조건 크게 조정을 받으면은 낙주로 공략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LNS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이 초전도체 세계 최초 개발한 퀀텀에너지연구소 지분을 한 5% 보유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미쳤지만 이게 공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연구진이 LK99의 이제 초전도 현상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아서 논문을 이제 수정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점상을 갔습니다.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선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암 같은 경우에는 낙주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를 이렇게 또 두 방을 갔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전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왔는데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악재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뻔하잖아, 알잖아, 너희들. 나 그냥 올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네, 어쨌든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만약에 거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또 신성 델타테크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QR 찍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는 LS전선 아시아를 이제 가져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전력 케이블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풍력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서 동사가 이제 수혜받는 구조인데 이런 뭐 기업 개요는 뭐 특별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초전도체 테마에 편입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 관련주 이제 재부각 속에서 이제 최대 주주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손정이 가능한 차세대 초전도체 이제 케이블 개발을 이제 세계 첫 국제 규격 획득 사실을 이제 부각받으면서 편입이 되었던 종목이고요.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오늘 나왔던 이슈로는 초전도체 사업 진행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나면서 이 종목도 이제 악재성이 있었는데 근데 올랐단 말 또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도. 네, 거의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신성 델타 테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재료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악재가 나와도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악재가 나왔음에도 또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 내일 또 추가적인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조정일 주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든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다. 얘가 아마 30% 대주주가 한 70%를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뭐 돈 가지고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약간 신성델타든 아니면은 뭐 서남이든 이 종목도 약간 어떤 세력성의 종목들로 좀 저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구리 관련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대장으로 부각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 LS전선화제 사실 저도 오늘 공략을 하려다가 쓰고 있는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략을 못 했던 거지. 제가 만약에 매매했었으면 아마 오늘 무조건 매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안전하고 좀 확률 높은 자리에서 이제 초돈도체 테마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K99에 대한 진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요. 이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연일 좀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제 얼굴 아래에 이제 QR 코드 찍으시고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찍게 되면 그 링크 나오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 데이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도 길지가 않아요. 보통 뭐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3거래 보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바로 슈팅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타점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당일날 만약에 여러분들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에요.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종목 선정을 잘했다라고 해서 계좌가 바로 바뀌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그 종목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에서 진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도 계속해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죠. 제가 왜 여기서 매수 타점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 타점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높이고 조정을 줬을 때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떨 때는 오늘 TP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냥 양봉에서 진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빨리 진입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기다렸다 진입을 해야 되고 그런 밸런스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최상급 트레이더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식 인생을 조금이라도 좋게 보내시려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이죠. 결정적인 한방, 오늘의 올림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이 지금 저녁 7시에 5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중 대응 전략을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 찍고 7777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또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공개해 주시죠, 해설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목이 저한테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딱히 하고 싶은 종목도 안 보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이런 종가 베팅 종목을 이렇게 이렇게 찾는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려봤어요, 저도. 근데 이 종목들 좀 왜 혼자 역사적 신고까지 하면서 이제 좀 찾게 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아니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이제 고강도 뭐 초음파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고주파 장비, 레이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와 보게 됐고요. 자, 이슈와 모멘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좀 가장 핫하게 반응했던 섹터가 뭐였죠? 네, 중국 그 한알령 관련주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한국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허용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영애 씨, 배우 이영애 씨가 이제 그 광고 모델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댄서티 광고가 1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라고 하면은 뭐 송중기도 있겠지만 이영애 배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오랜만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용히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약간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모멘텀으로는 결국에 실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필수 코스는 미용 시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미용 시술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가격이 높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용에 대해서 시술을 받으러 온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화장품은 너무 뻔해서 싫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뭐 방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의 그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어떤 액세서리를 차고 온다. 그러면은 다시 그 화장품들을 저는 공략을 하겠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제가 다 여러 번 그 끼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는 굳이 공략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 허용 시에는 성형이나 시술, 이런 미용을 목적으로 한 단체 관광 상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관심 있게 지켜보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이시스 케미칼이랑 상당히 차트가 유사해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제 주름 개선이라든지 리프팅, 화이트닝과 같은 피부 관리 시술이 이제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색소 치료, 비대칭 교정과 같은 치료 영역으로 이제 침투하면서 현재 그 관련주들이 레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어요. 매년 뭐 300억, 400억, 그다음에 뭐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뭐 500억, 600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컨센서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주가의 모멘텀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017년도에 한국 사드 배치 이후에 빗장을 걸었던 이제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다시 정말 오랜만에 한 6년 만에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유로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세 나라들의 이제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미국에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으로 붙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나 뭐 이제 중국 그 산업적으로나 중국이랑 또 밀착한 관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매출보다 중국 매출이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간에서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라고 하면은 조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찍도 때렸다가 근데 얘가 너무 채찍을 때리면은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보수 정권이 잡으면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근도 줬다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상황을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화장품주는 공략을 안 했지만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뭐 관광 쪽도 좋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미일 협력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완벽하게 미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당연히 뭐 한알령 관련주들,
계속해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차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박스권 있죠?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박스권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렴적인 부분에서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양봉으로. 네, 수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 고가들, 고가와 이런 고가, 그리고 이전에 고가. 이런 데를 이제 돌파를 한 최근에도 두 차례가량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못 하다가 오늘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신다고 해도 지금 신고가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니란 말이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눌렸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 지지로서 작용하는지 테스트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죠. 이게 일봉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분봉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주봉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뭐 좀 주봉에서는 좀 느리게 가는 거고 분봉에서는 빠르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주봉이든 일봉이든 뭐 분봉이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뭐 이런 트렌드든 아니면은 뭐 이런 박스권이든 다 벗겨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봉 얼마 상승 안 했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한 7% 상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7%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가 강세일 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2-3% 떨어졌잖아요. 그 와중에 양봉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강한 겁니다, 시장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뭐, 그리고, 클래시스, 이 종목들을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분봉 흐름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제, 내일, 뭐, 시초가든 아니면 뭐, 12,800원에서 12,400원 정도 이렇게 눌렸을 때 잡아보신다거나,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4,000원 정도 잡았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파동 관점에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전략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양봉, 오늘 나왔던 양봉보다 전일에 나왔던 월요일에 나왔던 양봉에 뭐 한 시가 부근은 이탈 안 하는 게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제시스 메디칼을 11,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일부터 제시스 메디칼 흐름 같이 보도록 할 것 같고요.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 특성이 좀 느려요. 당연히 이 종목은 좀 느리게 간다라고 하면 좀 느리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가 조금 빠른 매매, 뭐 좀 잡자마자 올라가는 매매, 뭐 10분 만에 내가 뭐 수익을 내고 싶다, 아니면 10분에서 20분 내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그런 당일 주도주 종목들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제이시스 메디컬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 12,400원에서 12,82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1,500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중국이 6년 만에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클래시스와 함께 또 차트 보라고 하시니까요, 전략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이시스 메디컬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또 전략 챙겨볼 수 있을까요? 그 밑에 제 얼굴 밑에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 장점은 아까 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 때는 정말 확실하게 번다. 벌 줄 안다. 그런데 손해를 볼 때는 정말 최소한한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그리고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까지 물린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어요. 그만큼 저는 또 보수적일 때는 철저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항상 물려 있으면은 마음의 짐이거든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익 냈으면 빨리 퇴근하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당일 주도주 매매나 아니면은 조금 확실하게 원 사이클 매매라든지 아니면 대용주 수급주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톡방에서 오후장에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 노란톡방 상당히 좀 조용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했더니 퇴근을 일찍 하신 거더라고요. TPC로 또 수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안에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위원님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 시장 대응 참 요즘 어려운데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저희 투자 올림픽과 함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